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감회가 새로운 날입니다. 다 같이 직원들이 모여서 야유회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야유회를 어디 뭐 가평이나 양평, 춘천 이런 데가 아니고 바로 제주도. 그래서 해외죠, 해외. 해외로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여기 공항이거든요.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다 왔어? 누가 안 왔냐? 야, 쉬는 날 야유회 가니까 좋지 않냐? 대형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가도 돼. 표 그 반납하고 그 나한테 현금으로 보내줘라. 일단 가서 술을 그냥 오바이트 쏠릴 때까지 마시고 그냥 내일 아침은 은인의 해장국에서 또 해장하고 그 성산일출봉 이제 비 맞으면서 올라가고 거기서 오바이트 하면은 이제 다 민원 들어온다. 오늘 일단 가자마자 이제 밥을 먹고 팀 나눠졌잖아, 네 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줄넘기 막 이런 거, 단체 줄넘기. 가서 이제 보면은 알게 될 거야, 이제. 오늘 어차피 비가 와서 야외에서 못해. 그래서 체육관 빌렸어. 또,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체육관 다 빌려져 있고, 거기 다, 행사위원들 싹 깔아놓고 딱 해놨다고. 야, 어디 뭐 그냥 대충대충 하는 줄 알아? 하려면 딱,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일단 비행기 타러 가자. 안 온 사람 버려, 그냥. 야, 이거 보고 따라와야 돼, 이제 이거. 길 잊어먹으면 카메라 보고 따라와. 아. 갑시다. 아, 제주도를 이렇게 관광으로 오다니. 제주도는 무조건 그냥 공항, 마트, 우동카덴, 이렇게만 해봤지. 아, 이쪽, 왼쪽 좌회전. 저런 깃발이 하나 필요해, 우리도. 그치, 우리도 저런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따라다녀야 돼. 족장이지. 지금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 부족이 지금, 딸린 식구가 몇 명이냐. 야, 저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신났는데 니네는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와, 신난다. 아, 술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시다. 저기, 이거를 보고 따라오면 돼요. 아, 저기 맨 끝에 있다. 우리의 버스가 핑크빛 버스. 안녕하세요. 짐 여기다 넣으면 돼. 자, 그리고 짐 실은 사람 타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야유회. 지금 이제 인원들이, 이제 제주도 직원들이 한 10명 이상 이제 다시 합류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코스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갈 건데, 낭풍 밥상. 제주도 이제 그 향토 요리 전문점이라서 거기서 김지순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양용진 원장님이라고 그분도 향토 요리를 대를 이어서 하시는데 그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또 챙겨주실까봐 가서 이제 먹고 그 다음 일정은 바로 체육관으로 가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색해. 근데 못 먹어봤어. 고사리 육개장 처음 먹어봐서. 다른 데 뭐 우진 해장국이라고 고사리 육개장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는 웨이팅도 심하다 그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전통으로 하시는 데니까 한번 맛보고 싶어가지고 고사리 육개장. 지금 먼저 식사하세요. 이제 나올 거니까 그 고기랑 순대랑 먼저 드시고. 예, 네, 많이 드세요. 상당히 어색한데 분위기가. 그치? 이제 올 때 됐어. 10분 도착이라 했으니까. 야, 이거 딱 읽고서 먹으면 좋겠다, 이거. 몸국은 간을 따로 해야 된대. 왜냐면은 거기다 소금물 넣으면은 이게 국물하고 건더기가 섞는데, 그러니까 설렁탕이나 곰탕에 간을 안 하는 이치랑 똑같대. 막걸리는 한 잔씩 먹어도 되지 않나? 아이, 소주는 저녁에 먹고 지금 그냥 맥주나 막걸리 정도. 막걸리 그러면 해서 한 잔씩 먹어. 아이, 또 뭐 체육대 하는데 해롱거리지 말고, 송 부장님 또. 지금 빨리 빨리 마셔야 돼. 마셔. 또 같은 팀이에요. 다 마셔. 너는 많이 마시면 안 돼. 너밖에 한 사람 없어. 너랑. 왔네. 일로 앉아. 여기 빈자리에 앉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자 넘어갔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일단 한 잔씩, 막걸리 한 잔씩 따르고.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그냥 유산균이 그냥 빵빵 터지네 그냥. 어? 여기서는 그냥 막걸리 그냥 반주를 한 잔씩 마시고 일단 맥주 있고 하니까 체육대회 하면서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어 예상대로 어. 들어왔구만. 뭐 줄다리기 줄 있으면 갔다가 하는 거고. 어? 육개장. 어, 네. 한 맛있어야 돼요. 네. 아, 고사리 육개장이다. 와, 고사리가 고사리 향이 끝내주네. 좋아하는 들깨가루 아니야? 와, 저번에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후추를 줬더니 부어버린 거야, 들깨가루인 줄 알고. 일단 나랑 밥 먹는 게 싫었던 거지. 쉬는 날까지 거기서. 어? 피가 좀 났나? 우리가 생각하는 육개장하고 전혀 다르지. 순대도 맛있다. 순대가 이게 피순대 제주도 이제 전통 방식이야. 이게 뭐냐면 유채나물이야. 일본말로 이제 하루나라 그러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하루나라 말을 쓰거든. 일식에서도 유채꽃 봉우리를 가지고 요리에 많이 써. 아, 쪼이니 말도 없이 내 공깃밥 바로 말아버렸다. 물론 내가 밥을 잘 안 먹긴 하지만은. 아, 근데 담백하다 진짜. 고사리 향도 좋고. 제주도 음식이 원래 이렇게 배지근하다 그러거든? 그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부담이 없고 이런 음식들이 많거든. 자극적이지 않고. 다 밖에 있었는데 현우 혼자만 안에 그 들어가서 커피 뽑아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라떼. 밖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지 혼자 들어가서 거기 그냥 1번 게이트 앞에서 딱 비니 쓰고. 아, 여기 고기국수가 진짜 고기가 봐봐, 이렇게 실해. 와, 담백 그 자체야. 아, 맞다. 다이어트 약 안 먹었다. 가서 이거 보면은 다 그냥 이거 쫙 나와. 소화제 아니에요? 야, 봐봐. 일단 그림이 그 배에 불이 타잖아. 먹어도 괜찮다, 이거야. 먹방 유튜버 이제 끝나무. 오전 11시에 밥 두 공기에 고기국수 한 그릇.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면 거기에 이제 오메기 떡이 딱 있어. 얼마 안 났네. 46만 5천 원. 와, 그러면 이거 낮에 이 정도 먹으면 밤에는 100 단위로 나오겠는데? 어떡하지? 아, 이제 이거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정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체육관에서 이제 본격적인 체육대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괜찮아. 김을 먼저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